탈석탄 단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안인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삼척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오늘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강릉은 55.7%, 삼척은 60.3%가 나왔다며 환경 피해는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득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 단체가 공개한 여론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지난 8일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517명, 삼척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.3%포인트입니다.